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가 기소돼 가지고 당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마 한국의 정당 역사에선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검찰이 기소한 것만으로 여러분들 당대표직을 자진 사임하겠죠. 예. 그런데 기소된 당대표가 여러분들이 하도 그 댓글이 없기 때문에 잘 들리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소된 당대표가 그냥 할부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됐는데 사실 상식과 부끄러움이 쓰레기통에 그냥 쳐넣은 그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해합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되자라는 당무를 그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의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검찰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뭐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러나 그런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규칙을 결국은 진명계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당헌 80조 개정안의 예외 조건으로 첫 수혜자가 이재명 그 당대표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라서 당내에서도 셀프 구제 당은 80조 사문화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기소를 했다는 것은 공소장에 적힌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 정도의 증거물이 축적됐을 때 여러분들 체포영장도 발부해 달라고 하고 공소장도 이름 써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정당의 공당의 당대표가 그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가 마친 이후에 브리핑에서 뭐 다른 또 두 사람이 또 뭐 비슷한 그런 다른 혐의로 아마 지금 그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3인의 간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 했다. 참석자 80명 가운데 69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그래도 뭐 중국 공산당 전인대 회의 같은 데보다 낫네요. 11명이 반대했으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22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무위 소집을 의견했고 당무위 사회권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이날 회의는 이 대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해가지고 결국은 셀프 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뭐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참 대단한 세상이죠. 한국 사회가 참 뭐 이러니 밑으로 가면은 얼마나 앞으로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뭐죠? 다양한 종류의 온갖 종류의 이름들 불법과 비리 혐의가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당대표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상식이나 뭐 양식이나 부끄러움 이런 건 전혀 없어진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는 뭐 아주 가관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진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희한하죠.
답이 정해진 기소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이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리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은 이재명 당대표나 또 민주당의 당무위원이나 민주당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려고 하는 친명계가 있고 또 그것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비명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관련자가 아니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소된 당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국민들 눈에는 그야말로 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비리불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